아, 권역 안에는 아, 들어온 부분인데 어, 의외로 외국인 매도세가 좀 있었어요 아침에 장 아, 무료 방송할 때 외국인이 1,000억대 정도 매도 나오는지 아니면 2,000억대 이상 넘어가는지 잘 체크해야 되는데 일단 2,700억 정도 그냥 쉼 없이 계속 매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냥 쭉 매도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매도세가 제법 나왔고요 자 그에 비하면 뭐. 지수가 작게 빠진 건 아니네요. 마이너스 1.20, 그죠? 어, 아까 봤을 때한1% 가까이 정도밖에 체크를 안 했었는데 지수는 잘안 보고 분봉만 봤었거든요. 마이너스 1.20까지 빠졌었네요. 자, 그에 비하면 코스닥이 어, 거의 약보합입니다. 마이너스 0.01. 자, 코스닥은 외국인 사줬어요. 그러나 이제 비교적 어, 바람직한 것은 외국인이 선물 매도 때리던가 1000계약 정도 때리던 거 플러스 4000계약까지 땡겨줬다. 그래서 추가로 하락하는 거는 아 용인하지 않고 이중바닥 형식으로 여기 저점 2172 정도는 아 지키고 싶어 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확인했습니다. 자 여기 월요일에 2158 정도만 만약에 하락한다 하더라도 지켜내고 양봉을 세우는게 좋아요. 위에서 밀리는 것보다 빠지더라도 양봉을 덜어 올리는 게더 좋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물량 한번 털기 내지는 시장에 조금 어, 과열되어 있는 부분 내지는 어, 콜옵션에 몰려있는 아, 그런 부분들 조금 아, 프리미엄 조지고 한번 가고 싶어하는 건가 내지는 미국과 유럽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오늘 조금 아, 비중을 한번 줄이는 건, 건가 그것은 며칠 아, 더 지켜봐야 알수 있을 것 같고 자 일단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사주던 코스피 이제 오늘 드디어 2,7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으니까 조금은 긴장해야 된다. 이제 너무 마음 편하게는 가져가면 안 된다. 코스닥은 오늘 아, 90억 정도 샀습니다. 자 왜냐하면 비교적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금 덜 오른 아, 면이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조금 아, 쉬어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좀 땡겨줬어요. 자, 프로그램 매수 보면 아, 코스피 400억 규모고 어, 밑에 더찾아으니까 200억 규모로 빠졌구요 아, 코스닥은 한 355억 규모 마이너스입니다. 자, 미국 아, 선물 시장 한번 체크하죠.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0.35% 하락, 아, 나스닥이 마이너스 0.45% 하락인데요. 뭐 미국 아, 다우, 선, 아, 다우 지수나 다우 선물이나 비슷하니깐요 보시자면. 여기를 마지막 마디로 본다면 거의 90% 가까이 그대로 스트레이트 올랐습니다. 찔끔 빠졌기 때문에 빠진 축에도 안 속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뭐 이거 하나로 뭐 그죠? 미중무역 아, 협상이 뭐 더뎌 지내만에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꼭안 갖다 붙여도 그냥 조정받을 절조 만한 자리에 왔기 때문에 조정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 추석책과 함께 1번 둘로 이야 예, 예. 뭐 그냥 미중 트럼프하고 신인핑 안 만나기로 했다는 거 2월 달에는안 만나기로 했다는 거 때문에 빠졌다 아휴 그런 거 그냥 뉴스거리로 만들기 위함이지 그냥 빠질 만한 자리에서 그냥 빠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laughs> 진이 왔네 음. 아 그래서 음, 조정권에서 어, 양호하게 조정받으면 별 무리 없어요 그죠 근데 간만에 닥터 케이가 좀푸릇푸릇한걸 많이 보니까 <laughs> 저 기분이 이상해. 한몇 개월 만에, 아주 오래간만에 이푸릇푸릇한걸본것 같아요. 물론 뭐 현대건설은 먹었고, 이제 뭐 지금 약간 1% 정도 빠진 거고, 그죠? 우리 산업은 뭐 거의 본전 비슷한 정도 된, 본전보다는 좀더올라 올랐든지 아니면 조금 본전, 본전권인데, 그렇고, 그죠? g s 건설 약간 마이너스 ls 한점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몇개 보니까 기분이 좀 이상해. 이상해요 현대차도 좀 마이너스고요 그죠 자 현대차를 저점 매수해서 들어가겠다 저점 매수가 아니라 분할 매수해서 약간 중장기로도 들어갈 수 있어 보이기 때문에 들어가겠다 했고 GS건설은 아, 초기 물량 정도 1차 물량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별 무리 없고요 쳐져도 추가할 겁니다 44,000원 내려와도요 그리고 아 LS단전은 여기를 지켜내야 돼요. 5만원 깨지면 이건 이제 좀 비중 줄일겁니다. 자 과연 여기서 강하게 반등 시도 나와서 우리를 아프게 하지 않고 아좀 띄워 줄 것인지 자왜 타이트하게 전주를 안하느냐 자 우리 지니가 들어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뭐 갑자기 붙드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다고요 자, 이것이 시장에 이제 좀 돌아선다는 걸 반정하기도 하는데, 이거 보십시오. 팍팍 튀어 오르는 종목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급등한 종목들이 생기기 때문에, 던지기엔 좀 아깝다고요. 그래서 조금 여유있게 들어 가는 겁니다. 평소하고 그만큼 시장 판단하고 조금 전략이 달라진 겁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2% 3%가 빠지면 겁나요. 그 다음에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좀 지지할 만한 자리에 있는 것들은 돌아,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수납매 형식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좀더 홀딩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란한 전기전자를 패대기 쳤다. 한번 보십시오. 그죠? 삼성전자 뭐 가자 그러던가요? 여기 눌려주면 관심 있어요. 삼성전자 이거 상단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죠? 딱 눌려주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여기 딱 와야 내가 좀더 안정적으로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 자리입니다 주야우 도니치 딱 기다리고 있어 삼성전자 오면 땡큐 하고 딱 43,000원 정도권 오면 사 그리고 어좀 있다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여기 눌려 주면 좀 기다려 볼 텐데 둘 중에 하나 먼저 빨리 나오는 애들로 사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가능하면 어 삼성전자가 나쁘진 않은데 하이닉스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보다 영업이익률이 훨씬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 하이닉스도 뭐 별로 나쁘지 않고요 그때 상황 보고 한번 어,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SDI도, 그죠? 다 던지라. 안 그랬어요? 분명히. 적당히 지금 던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절반 정도 던졌습니까? 에드님? 어쨌든, 그죠? 더 쳐지면, 월요일이라도 제가 못 봐도 좀 더, 더 쳐지면 또더 줄여라. 그리고 좀더쳐지면가더다 던져버려라 그냥. 그리고 여기 21건 23만에서 다시 노리시면 됩니다. 아 s d i 이것도 연말 고생 시키고 말이야. 그죠? 결국은 날라갔어 아, 어, 물론 우리는 현대건설하고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매수해서 잘 먹었는데 아 그래도 좀 짜증나요. 자. 그래서 아까 좀전 CJ 헬로 잠깐 보여드렸는데, 자, 이거, 여기 정도에 살수 있는 권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집어 넣으려다가 그냥 내버려뒀는데, 야, 날랐어요. 이것도. 야, <laughs> 이거 관심 있었거든. 박스권 중, 박스권 중에 중간, 중심부고 하기 때문에, 여기 정도 관심 가져갈 필요 가 있거든. 내가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진아 내가 한번 언급 안 했어. 여기 인근에서 내가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 안 나요. 어쨌든. 그죠? 축하한다, 진아 근데 다 들고 있다고? 근데 땡겼네, 막, 막판에. 한 3분의 1은 던지지. 응? 윗골이 열라, 열라. 더 올라간다고? 그럴 수도 있는데, 휘청휘청 하면 또 뭐고 많이 토하잖아. 응? 오늘 말고. 오늘 말고, 옛날에도 내가 언급한 핸거 같아요. 사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언급한 핸거 같다니까. 여기서 살수 있다 했던 거 같아. 내가 기억이 나거든. 그래놓고 여기를 안 놓나? 여기 러도 써야 되는데 아쉬워. 이거 살만하다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어. 내가 그런 거 같아. 기억이 나. 아니 그러면 애드님이 그거 제가 사라해가지고 산 거예요. 그럼 대박인데 하하 <laughs> 참 내가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살아있는거 같기도 하고 아닌거 같기도 하고 살수 있었다 그래서 샀다고요이야 대박 살수 있었다 이야기했고 그 다음주쯤에 샀단 말이죠 잘했어요 아 축하한다 야 응? 음? cgb 다 만들었냐? 거기가면 팝콘하고 주냐? 나 오징어 좋아하는데 오징어하고 팝콘 얼만데 진아 <laughs> 지니가 <laughs> 다락방에다가 시집이 만들었대요. 지나, 우리 집에, 쇼파, 리, 리 뭐야? 그 이름 뭐야? 달리 쭉 넘어가는 거 그거야? 어려운데. 리크라이너인가, 뭔가, 응? 쇼파, 우리 그거다, 응? <laughs> 아휴. 됐고요 자, 그래서, IT 전기전자, 어 강하게 올라갔던 거, 바닷권에서 올라갔던 거좀 조진다고요. 그죠? 확실히 약세인 종목들하고 강세인 종목들하고 달라요. 상단에는, 세계는, 강세고요 순서대로 딱 나눴거든요. 이거 보세요. LG전자 그냥 꼬꼬라져요. 그죠? 별로에요. 이 밑에 있는 것도 별로입니다. 삼성전기부터 이 밑에는 별로예요 순서대로 별로입니다. 순서대로. 아시겠죠? 자, 현대차 살짝살짝 살짝 사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치고 하길 바랬는데 여기까지 밀려도 주가면서주가면서 주가면서 해서 적당하니 들어간 별 무렵다 생각하기 때문에 전략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쫄지 마라 말했고 직장인들 바빠가지고 요새 정신없는 직장인들 그냥 적당하게 사놓고 그냥 들고 가라고 지금 주문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와 이거 전보좀 뚫을 가능성도 있거든 이거 지금 외국인 매수세 많이 들어오고 이게 올라가면 현대차도 올라갈 거예요 기관이 들어왔거든 그죠? 이거 살만하다 생각할 거예요 별로 올라온 거 없지 않습니까 이거 많이 올라온 것 같이 보여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거 이게 많이 올라보면 이건 비교해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비교? 이건 비교해 봐라고 대형 우량주 따블났습니다. 여 100만 원에서 따블이 뭡니까? 1.8배 났어, 1.8배. 이거는 여기 권역에서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딱 보면 와 많이 올랐네 생각되죠, 그죠죠와 많이 올랐어. 근데 어떻게 된다? 우에더 날라가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좀 올란 듯 해가지고 꼭대기 산거 같아도 양양아 쫄지 말라고 사놓고 회사 생활 잘해 이 오빠가 선물해 준 거야 <laughs> 돈은 니가 내고 아, 종목 선물이다 종목 종목 선물 어 오빠라 하니까 좀 이상해 응? 아빠라 불러야 된다인데 대충 사놔 그리고 일 열심히 해한 번씩만 봐 응? 쫄지 말고, 그냥 들어 가면 돼. 야, 현대차가 망하면 우리나라가 되겠냐. 우리나라 장이 토어 날라고 하잖아. 그럼 적당히 간다니까. 적검 들듯이 한번 사고, 한번 사고, 한번 사고 해봐. 나중에 빠져있는지 올라가있는지. 내가 여기 있는 데에서막 사라 그랬다. 그러니까, 막 되네, 안 되네 하더라고. 붕 올라, 내가 올라가면 한번 보자 그랬어. 정석적으로 보면 여기 사면 안 되는데 맞거든. 근데 올라갔어. 무조건적인 어, 분석, 그러니까 정석적인 것만 맞아떨어진게 아니라고 그때는 여기를 보고 들어갔던거야 여기를 여기. 근데 이제 한번 쳐졌어 왜 중국에 어, 가서 완전 망하고 왔고 그 다음에 리콜 비용이 뭐 엄청났다 뭐 그런 뉴스 잠깐 봤는데 자 수소차에도 어, 약간의 관련이 있고 약간의 관련이 아니지 그쪽에 좀 성불을 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제 제법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 메리트가 좀 발동할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적당히 들어가면 별 문제 없다 생각합니다. 비중 많이 있는 사람들 현대차 같은 거 조금씩 실어 가야 돼요. 자기 비중이 한10% 정도는 부담 없이 그냥 들어가면 돼요.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거는 10% 10% 이렇게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 나쁘지 않아요 직장인들. 그 대신에 조금 시간 있고, 파다닥거리면 분봉매매 할줄 아는 사람이야. 그거 뭐 굳이 그렇게 들어갈 이유는 없지만, 시간도 없고, 그냥 일도 해야 되고, 아 정신없고, 그냥 몰라. 적당히 묻어둘래. 하는 사람들은 적당한 상황에서 묻어두별 무리 없다고. 그냥 너무 꼭떼서무니까 문제죠. 그죠? 그래도 뭐 조금의 여지를 남겨두려면 오빠가 낫지 않냐. 빅대 도해버리면 그냥 아빠인데 여지가 없잖아. 그지? 그래도 조금 이어질 남겨도자 우리 오빠 정도. <laughs> 아, 니네 스타일 아니라고 했던가? 흠, 흠칫 뽕이다 나도 내 스타일 아니거든. 혜주가내 스타일인 것 같아 한번만 마도 <laughs> 아, 됐고요. 아, 넘어갑시다. 저 조선주가 조선주가 좀희힘이 없어요. 이게 이제 조선주는 아침까지 좀 배제합니다. 현대미포는 들어올리긴 했으나, 현대미포가 추세가 그나마 괜찮거든요. 이봐봐, 어저께 안 하긴 잘했지. 왜? 저또 빠졌어. 이봐봐. 삼성중공업 다 던지라 그랬어. 빠집니다. 삼성중공업이 그나마 구강 효과가 있다 하더라고. 현대중공업하고, 어 대우조선 해양하고 합쳤을 때어 구강이 있다 는데 자세하게 안 읽어봤어요. 자세하게 안 읽어봤어요. 늘려주면 한 번, 한번 생각해 볼까? 8천원 정도. 자, 오늘, 아, 남북 경영, 아, 절반은 버렸고, 절반은 빨간데아침이 아, 조금 좋았는데, 일단 지켜야 돼서는 소, 지켰습니다. 오일선 지켰기 때문에, 그큰 어, 무리 없습니다. 큰 무리 없고요 자, GS원서 들어왔는데, 뭐큰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 일부, 첫 번째 물량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입질 들어간 겁니다. 44,000 정도 깨지 않으별 무리 없고 적당히 실을갈 생각입니다. 대림산업 너무 꼭대기고, 꼭대기고, 삼성 엔진니 너무 많이 빠졌고 추세 깨졌고요 자, LG U 플러스가 갑자기 급등하네요. 이거 내가 아까 CJ 헬로 인수한다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른다? 국번무뭔 상관인데. 아, 이제 유무선 막 통합한다? 케이블 TV 이런 쪽도 인수해서? 시너지 있다? 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laughs> 양념아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어떡할래 어? 화장실로 와 4시쯤 되면 잠깐만요 제가 변비가 있어요 잠깐만 조금 갔다 오겠습니다 <laughs> 아휴 안 오더라도 혹시 빨리 안 오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미리 이야기해나회식할때 변비가 좀있다 <laughs> 화장실 자주 가도 너무 미워하지 마라고 SK텔레콤, 통신주도 좀 쳐졌어요. 쳐졌습니다. 야, 병이야. 병이 있냐? 바쁘냐? 하, 아, 지 마음대로 포스코 사가지고 작살났어 어떻게 하면 좋지? 던졌을까? 지뭐 ASR 가가지고 바쁘냐? 하루 종일 안 보여. 야, 아니면 지금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지금 슬퍼하고 있는 거냐? 아, 못살겠어 진짜. 아, 있네. 어째서 빨리 이야기해봐. 어? 야. 퍼스고 아, 진짜. 어나 어? 좋다고 별로 이야기 안 했어, 진짜로. 촌보, 음? 존버. 아이고야. 촌보면 여기 밑에 더 빠질 수 있다. 25만 4천까지 더 빠질 수 있어. 아, 참 못사겠다. 현대제철도막 쳐지잖아. <laughs> 창이 화장실 왔다. 창이, GS건설 들고 있지, 그냥 막 적당히 들고 가, 적당히. 알겠지? 걱정하지 말고 저, 적당히 던져봐 라이딩 있냐? <laughs> 골고루 부르면 전부 화장실로와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아나 미치겠어 <laughs> 원래한 적당히 좀 <laughs> 던지라 했는데 적당히 던졌지 아휴 웃겨 지금 석유화학 쪽이 태양광 쪽이 좀안 좋아 그러니까 따로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래도 좀 올랐잖아 그러니까 조금 한 번, 조종권에 들어갔거든. 로트 케미칼 빠지는 거 봐봐. KCC. 이런 것도 고점에서 빠졌고. LG 화학이 그나마 양호하네. 근데 여기, 장땡은 뭐, 너무 좀그시게 LG 화학은 여기 있거든. 이 손들 어디 갔냐? 넣어니다 일단, 대충. 문봉이좀 그렇긴 한데. 음. SK이노베이션은 이제 아직까지 못 돌려내고 있고요 음. 은행권, 정권주 별로고, 그죠? 자, 오늘 또 특징적인 게 여기 숨어있는 거 있거든요. 여기 중국 소비 관련, 그죠? 신세계 호텔신라 면세점 이런 거나, 그 다음에 화장품 이런 관련이 지금 완전 안 좋아요. 그죠? 안 좋습니다. 엔터는 뭐, 그만, 그만하고, 그죠? 5G도 뭐, 그만, 그만하고, 간 강근 같고, 안간 건, 못간건못 갖고, 뭐 갖고, 그죠? RFIC, HIC, 이거 약간, 약간 관심 있어, 약간. 올라타는가? 일단 약간 관심 있어, 이이 아니야. 그 다음에, 어, 그만, 그만 해요. 자, 그리고, 어, 항공예. 이거 아무래도 중국하고 좀 관련 있잖아요. 어, 중국 관련 섹터가 좀 별로예요. 게임주 중에, 어, 넥슨 GT하고, 넷마블하고, 뭐, 넷마블이 넥슨 GT 인수한다. 뭐, 그런 이야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또 대박 밀렸네요. 그죠? 이런 윗골이 용서하면 안 돼. 처지시장떤지면서 와야 돼. 던지면서. 착착착착. 다 던지진 않더라도. 자, 계속해서 이어 나갑니다. 자, 오늘 남북 경협도, 아, 어, 좀 그만 그만 했구요. 오늘은 지수가 빠졌기 때문에 특히 전기전자 쪽으로 랠리 좀 왔, 최근에 랠리 했던 전기전자 쪽으로 좀 패대기를 치면서, 아 어, 시장 오늘 좀 흔들어놨고, 철강, 그리고 조선 쪽, 전기전자 쪽이 오늘, 아 어, 증권조, 증권쪽까지 합해서 좀 대폭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 어, 셀트론 삼형제와 비롯한 바이오주는, 어, 비교적 양호했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셀트리온 아, 20일선 지지하는 모습이니까 아, 신규로는 이야기 한번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가지고 계신 우리 채팅방 인원들도 있고 있거든요. 자그인원들을 일단 홀딩하려 했습니다. 닥트케이는 23만 이상 올라갔다 눌려주면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볼까? 지금 당장 생각 별로 안 해요. 별로 매력적인 구간 아닙니다. 그러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20일 안 깨면 좀더 홀딩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20일 깨지면 비중 대폭 축소하라. 그렇게 의견 드릴게요. 셀티온 헬스케어. 이거 올라가다 좀 밀렸는데 여기를 78,000원까지 갈수 있어 보이고 72,000원, 3 0 0 0원 여기권 20일권인 7만 원안 깨야 된다. 아까 플러스권이었는데 밀렸네. 그죠? 셀티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자, 62,000원 안 깨야 돼요. 아, 이러면 또 끝내줘 올라갑니다. 야, 끝내줘. 안미약품. 야, 대부분 네한 방이 뛰어오르네요. 올라타고 눌려줄 때까지 관심 없어요. 올라타고 눌려줄 때까지 기다려라. 전근다 야, 이거 신영이가 들고 있는데, 1 10, 0만 육십만 육천오백 원이냐, 1 0만5천오백 원이냐. 위의 상황에는 쫙 아직까지 거시기합니다. 유한양의 돌파하려고 폼 잡고 있는데 앞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별로예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안 좋아합니다. 그런 걸. 삼성 바이오로직스 별로 관심 없습니다. 분식회계 하면서 이제 관심 안 가질 거예요. 대형 제약도 꼭돼 있으니까 따라들어가면안 돼요. 조비됩니다. 정못하면 <laughs> 신라젠. 신라젠 올라타야 돼요. 자 헝기님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헝기님이 들고 있는데 위에 이평선들 이렇게 많이 누르고 있는 건 별로다. 별로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쉽게 못 올라가죠. 밑으로 쳐지면 안 돼요. 올라 타야 됩니다. 8만 원 권까지. HLB. HLB, 우리, 에드님이 갖고 있는데, 그죠? 일단은, 약 보압. 밑으로 강하게 안 쳐져야 되고, 20, 60일 강하게 뚫는다면 수익권 갈수 있다. 메이톡스. 관심 없고요 메디퍼스트. 하락하는 추세 겨우 돌려내는데, 아직까지 약세다. 코롱티슈진. 위에 저항권에, 이거 뭐라고요? 이평선 뭐? 해줘? 이거 뭐라고? 이거. 고압전류 전선 올라오면 어떻게 된다고 대머리대요. 대머리 돼. 대머리 지이익 거 전기에 머리털 다 탄다고 이제 사면 되겠냐고 안 된다고 이제 올라 타야 돼요 <laughs> 어 귀로 맞고 있어 에스트로피어 트래픽 아 어, 지금 바르면 안 돼요 세율이가 이야기해 보니까 막 그만 그만 하더라 야 오스템 임플란트 저는 공식적으로 이거 다 던졌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도 아침에 던져야 되는데 아침에 안 던지면 안 됐었는데 제 손을 떠났습니다 에스트래픽 여기 넣어놨어 있을 거야 아마 여기 있지 맨 밑에 그지? 이야 올라 탔네 15,000원에 가지고 있지 고 홀딩 12,400원 안 깨면 돼 이야 14,000원까지는 갈수 있어 보입니다 여기 가서 흔들 흔들 하면 적당히 축소해 축소 그리고, 눌리면 다시 하든지, 아니면 딴데 들어가서 더 많이 먹든지. 제일 기획, 정거좀 뚫었는데, 잠깐만. 어, 종목 상담 속출. 자, 그리고, 어, 딱터키 유료 서비스 월요일부터 합니다.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 어 예약해 두신 분들은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무료 채팅방 어, 유료처럼 어, 서비스 조금 해드리는 거한 일주일 정도는 좀 우리 그렇게 같이 해요 아직까지 들어온지 얼마 안된 분들 어, 아직까지 많이 경험 안 해봐서 고민할 수도 있으니까 서로 윈윈하려면 좀 그렇게 하는 걸로 해요 에스트래픽도받고그 어, 다음에 음, 세트는 삼행제뭐 그런 고자제기획 뚫고 올라가니까 자 목표치인 근까지 왔는데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가. 그러면, 여기, 24,500원 정도 깨지는 모습 넣으면, 조금씩 조금씩 차익 실현하러 가라. 이제 조정 받을 때 되긴 됐어, 이거. 와, 진짜 지저분하게 이거 관심권에 가지고 있, 있었는데, 결국은 올라가. 아까 뉴스에서 뭐라 뭐라 넣었던데. 어쨌든, 와. <laughs> 알겠지, 중구야? 아직 못 팔았다고? 라이딩아, 뭐, 뭐 팔았다고? 그거, 고려하여? 자, 지인님도 궁금한 거 빨리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자, 이제 슬슬 슬슬 뜬지 준비해야 됩니다. 밑으로 쳐지기 시작하면 뭐? 주식 생축 탈출 팁 5도 지금 어느 정도 왔어. 목표치도 뭐 왔고, 4, 5, 3가 거의 연결되는 겁니다. 이 평, 이게 뭐야, 벌린즈 밴드 타고 올라가면서 가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갈 거거든. 그리고 윗골이 시시 달잖아. 살짝살짝, 내일이라도 밑을 좀 쳐진다 싶으면 끊으면서 차익 실은 해 나가라. 그리고 올선 깨는 모습 보이면 거의 다 던져라. 한 5분의 1만 남기도고려에는못 던졌대. 아유. 잠깐만. 뭐, 땡겼으니까 뭐, 큰 상관은 없어. 올라 탔잖아. 내일 재수 빨올 원료를 받아가지고 이게부 올라가 46만원 올라갈 수도 있어 이거 46만원 그러면 지금 사시, 43만 얼마잖아 그지? 와우 2만 얼마 같으면 짭짤하잖아? 기다려봐 일단 못 던졌으면 정석은 조금 던지면서 가는 게 맞는데 땡기 올리잖아 땡기 올리잖아 뭐가 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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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다 캔들에 고급이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아래꼴이 뭐라고? 지지 지지 아래꼴이 자꾸 달아 여기 봐봐 자꾸 아래꼴이 달아 누군가가 땡기네가 있다는 거야 지저분하지만 왜 땡기겠어 위로 보내고 싶어서 일단 들고 있던 홀딩. 자 그래서 어, 남북 경협 어, 현대건설 별 무리 없다. 어, 현대로템도 뭐지 나쁘지않아 현대 엘리베이, 와우 위로 올라갔어. 그러니까 현대건설만 살짝 붙들어놓고 장 때문에 이거 시종상이니까 이거 빼놓고 올줄 모양 다만도 다 올라갔어. 그럼 현대건설이 안 간다고? 현대건설이 안 간다고? 갈것 같은데 디아티이도 갔네야. 애코마이스트도 갔고. 에코마이스도뭐 그러니까 이거 말했던 거 적당히 들고 있었음. 저 현대로템도 이야기한 적있고요 대아티아이도 이야기한 적 있고, 에코마이스트도 한적 있고, 현대건선 실제 샀고요별 무리 없었다. 쉽게 말하면, 이 테마나 업종별 순환매 들어오는 거에, 아, 뒤지지 않는다. 잘 맞춰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s t r a f 창이야 와. 이거 너 째봉 먹어내면 이제, 어? 마이너스도 없고, 완전 뭐, 플러스 전환한 거 아니야? 그래, 된 거잖아. 이야, 야 축하한다, 응? 야. 얘네. 반가방가 VIP방. 따로는 없는데 제가 VIP 대접을 합니다. 아시겠죠? 들어오면 VIP 대접합니다. 무슨 말이냐? 밀착 마크하고요.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집중 분석해 가지고 아. 전략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유료방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입금하시고. 자, 그러면 어, 방송할 거 했는데, 그럼 안내 좀 해드리죠. 지금, 어, 유료 회원 모집 중입니다. 딱히 뭐 숨겨놓고 무료로 모셔놓고 유료로 회원 하자 이런 말안 합니다. 대놓고 합니다. 왜? 거리 낄게 없어요. 거리 낄게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유료 하는데 거리 낄게 별로 없는 게 뭔가 하면, 이 사람이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의심이 들고 고심을 하는 거 아닌지, 그래서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돈, 돈이 부담스러워서 못한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몇천 이상 한다면 회비 30만 원, 50만 원이 돈이 아까워서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저는 100만 주고 했습니다. 자, 검증을 하고 싶은데 검증을 잘할 방법이 없잖아요. 저는 모든 방송을 다 올려놨으니까 검증을 해보십시오. 그죠? 지금 듣는 분들은 거의 뭐 채팅방 인원들이니까 어느 정도 몸소 겪었던 분들도 계실 테고. 왼쪽에 보면 유료 회원 가입 있습니다. 자 이제 사전 예약에 해놓으신 분들이 있는데 사전 예약에 해놓으신 분들 이제 어, 입금하시고 월요일부터 할 테니까 들어오십시오. 그렇죠? 들어오시면 돼요. 시간이 아, 며칠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어, 그때 들어오시면 되고요. 본인들 사정에 맞춰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어, 사업자 등록도 냈고, 그죠? 어, 이제 가열차게 시작합니다. 가열차게 시작하고요 자, 여기 보면, 어, 유료 예원 모집한다고 내용 나와있고요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 계약서 있는데, 여기, 뭐, 출력 가능한 분은 출력하시고, 아니면, 적당하게 손으로 이렇게 이름 적고 사인할 수 있는 분은 사인해가지고, 그냥 제한테 카카오톡에다 그냥 보내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니더라도 무료 채팅방 여기 들어오고 싶으시면 여기 해놓으면 되니까요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부거리 짜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닥터 k 가 방송했던 것, 차근차근 올려놓은 것도 있고요. 차트 공부하는 거, 이거 차트 공부하는 것도 이제 아 서서히 지금 활성화 중이니까, 음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하시면 되겠죠. 자 강연회 때 사인 사인 하려면 만원더 내야 돼 명이야 <laughs> 사인 받으려면 만원더 내야 돼 농담입니다 하얀 티 입고 와라 내가 등 등짝에 대줄게 응자 <laughs> 아이 웃겨 농담입니다 농담인데 웃기잖아 그죠? 재밌게 하는 게 좋죠 자 강연회 있습니다 강연회 때 이거 드릴 거예요 몇 페이지? 5 4 페이지. 제가 만들고도 너무 뿌듯해요. 잠깐, 잠깐, 잠깐 볼래 우와. 이거 다른데 강연회하고 비교를 마세요. 이제 안 보여드립니다. 다른데하고 비교를 하지 말라고 예? 다른데 이렇게 안 해줘요. 한세 장, 네장 주면 많이 줍니다. 세 장, 네 장. 그리고, 회원가입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뭐, 두리뭉실한 이야기. 그죠? 2019년도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올 거니까, 여러분들, 주식시장 괜찮을 겁니다. 아, 그거야. 테레비만 틀으면 다 나온 이야기인데. 그거 들어가, 뭐 하잔 말입니까? 닥터 K, 시간 아깝지 않게, 멀리서 온, 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게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그죠? 그리고, 어,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또, 시원한 생맥주 한잔 하면서, 아니면, 아, 맛있는 거 먹으면서, 또, 디프리 하면, 또, 재미, 재밌게, 또, 보낼 수 있겠죠? 자. 고민만 하고 아직까지 신청 안 하신 분 있는데, 제가 이 강의안 너무 두껍기 때문에 많이 안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신청 딱 하시고, 그리고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주 여행 가는 거 취소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친구 데리고 경주 말고 이 강연에 오겠답니다. 그죠? 확정된 건 아니라 그러는데, 주식으로 좀 잘하고 싶다. 후회하지 않도록 제가, 아. 3시간 동안 열심히 강의할 테니까요. 오십시오. 하시겠죠 레이첼이는 평소 열심히 하니까 무료다, 무료. 사인. 사인만 무료. <laughs> 아, 웃겨. 그 자, 어디서 하느냐? 신도림 역 2월 16일 토요일 오후 3시에서 6시까지. 적혀있죠. 상단에. 자세한 내용은 아, 공지. 방송에도 있고요 아, 다음 카페에도 있습니다. 말안 하고 오신 분들 제법 있어요. 말안 하고 오신 분들. 양산할 때 14분 오셨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대전, 구미, 경산, 장유 부산, 서울, 인천. 와, 감동이었습니다. 그죠? 자, 마무리 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아, 조정받을 만한 자리에서 조정받았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이트 너무 심없이 올랐다. 그냥 끝까지 그냥 수직상승한 장은 없다. 가다가, 쉬어주고, 가다가 쉬어주는데, 갈때강하게하고 쉬어주는 거 살짝 쉬어주고, 또갈때 강하게 가주면 좋다. 그래서, 아, 정고점 인근까지 거의, 전고점이란 표현이 좀 이상합니까? 전고점 맞네, 그죠? 앞전고점이니까 그죠? 여기 하락폭을 거의 다80% 이상, 90% 가깝게 만회를 해냈으니까 조금 조정받아도 별 무리 없다. 오른 날이 며칠입니까? 그죠? 렇 별로 무리 없다. 다만, 뭐 2%, 3때문에안 빠지면 별 무리 없다. 빠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다음 주 되면 이제 중국이 이제 복귀합니다. 과연, 아, 어, 제법 뭐 길게 쉬었는데, 어떤 상황으로, 어, 시장에서 반응을 할지, 어,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하고 2월달 안에는 안 만나겠다. 하는 문제 때문에 또 전세계가 흔들흔들 하고 있는데요 그 상황도 잘 지켜보시고 주말간에 아 조금 휴식하는 건 상관 없겠으나 공부를 좀 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방송시간 안내 나가고 있고요 요즘에 닥터렇게 칼같이 지키고 있어요 좀더 책임감 가지고 더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다 물론 유로상에 이 방송은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카톡 보내드리는데 이것은 제가 서비스 해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확실하게 짚어드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이거 서비스 해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 편합니다. 자, 구독 눌러주시고요. 안 누른 분 눌러주시고, 종 모양 옆에 딸랑딸랑, 모든 알림 수신되도록 해주시고, 자, 무료방송, 엔드, 이제 유료방송까지 진, 아, 출했습니다 저는 최고라고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검증해 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시시한 채팅란 옆에 달라 표시 슈퍼챗으로 닥터에게 케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후원해 주시면 후원해 주시면 힘이 나겠죠. 광고 3천 개못 벌어요. 그죠? 광고 좀봐 주십시오. 자, 주말간에 볼수 있는 핵심 액기스 필살기 방송 폴더 올려 놓을 테니까 공부 좀 하는 시간 가져 보시죠. 전 아,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니 눈딱 암닥 케야. 암닥 케야. 굿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yeah.